민주당은 오늘 촛불혁명세력 비례대표 단일화를 위한 연합정당 참여를 전당원 투표에 부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 선거법은 거대 정당이 선거에서 얻는 불공정한 이익을 최소화하고 소수 정당이 국회 진출을 촉구하기 위해 민주당이 손해를 무릅쓰고 만든 개혁선거법입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가짜 페이퍼 위성정을 만들어 소수성에 들어갈 의석을 도둑질하는 반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차례 그만둘 것을 촉구했고 선관위에도 금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통당과 선관위는 우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더구나 미통당은 오만하게도 반칙으로 제1당이 되면 보복 탄핵을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석을 더 하나도 추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순위는 소수당한테 다 배정을 하고 뒷순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상 얻을 수 있는 의석에서 하나도 더 얻을 생각이 없습니다. 소수정당 후보에게 앞순번을 양보하는 희생으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출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고 반칙과 탈법을 저지르는 미통당을 응징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비례대표 연합정당에 참여한다면 민주당 이름으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희생을 해야 합니다. 의석을 더 얻지 못하면서 이런 큰 희생을 치러야 하기에 당의 주인인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전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당원 여러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